자, 오후 수업 시작할게요. 274 페이지 석탑부터 가겠습니다. 고려 전기 후기 가볼게요. 전기 현화사 7층 석탑 궁극사 이거 전부 다 실내 양식. 백제 양식은 다 5층에 동그라미 쳐봐요. 네, 백제 양식은 다 5층이에요. 왜냐하면 백제인들이 처음 이렇게 발견했던 5층이 가장 석탑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5층 탑입니다. 불일사 안국리, 무량사, 송나라 양식. 이게 별표. 최근 기출 문제겠죠? 월정사, 팔각 구층탑. 월정사, 팔각 구층탑. 그 다음에 오대산, 다각 다층탑. 보현사, 팔각 13층탑. 팔각 13층탑. 거기에 팔각과 13층, 그 홀수와 짝수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양과 음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후기 경천사 10층 석탑. 이미 설명드렸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제일 밑에 나와 있다. 탑골공원. 탑골공원에 있다. 즉, 원나라 양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됐습니까? 충분히 됐죠? 그 다음, 오른쪽에 승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승탑. 승려들이 죽고 나면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그 승탑에다가 그릇을, 이 물병이 그릇이라면 뼈를 화장을 한다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탑과 탑 사이 중간에 집어넣어요. 일종의 이게 뭐죠? 승탑은? 승려들의 무덤인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승탑 부도 봐보겠습니다. 신라대 선종의 이용으로 등장했다.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선종이죠. 선종의 이용으로 승탑들이 처음 등장했다. 승려의 살이나 유골 등을 안치했다. 형태가 총네 가지가 있다. 팔각, 구형, 평명, 석종형. 이게 승탑의 종류가 있죠.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겠죠.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겁니다. 첫 번째, 팔각 원당형. 여주 고달사지 승탑, 공주 갑사,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탑, 구례 연곡사지 북부도. 첫 번째가 팔각이에요. 자, 그 그림 봐보세요. 바로 위에. 여주 고달사, 공주 갑사, 원주 흥법사, 구례 연곡사. 자, 그럼 세 개의 단계로 봐보세요. 제일 밑에 기단부, 중간 부분, 그다음에 제일 위에 지붕부 봐봐요. 전부 다 팔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써놓으시면 돼요. 상, 중, 하부는 전부 다 팔각이라고. 팔, 팔, 팔. 각이 팔각으로 되어 있다고. 얘가 처음 만든, 처음 나왔던 선종이 팔각 원당형이더라. 팔각 원당형으로. 얘 처음 만든, 이걸 기본형이라 불러. 이걸 처음 만들었다 해서 이걸 기본형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구형 갑니다. 구형. 구형은 여기에 모습이 안 보이고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276페이지 보시면 충주 정토사 한국사의 실장탑 있죠? 예. 축구공처럼 되어 있다.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형. 충주 정토사. 그다음에 평면사각형. 뒤로 한번 가보시죠. 원주 지강국사 흰모탑이 평면, 바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석종형이라고 부릅니다. 돌로 만든 종처럼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여주 실록사. 여주 실록사. 보재존자 승탑이라고 부릅니다. 보재존자 승탑이라고 부릅니다. 제목 좀 타이틀 좀 길긴 한데, 가장 먼저 공부할 때 해야 할 거? 순서. 방금 얘기 선후관계. 팔각원당형. 축구공처럼 되어 있다. 구형, 평면사각형이다. 그 다음 석종형, 돌을 깎아서 종처를 만들었다. 여주 실력사 보존조사다. 요거 제가 몇해 전에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집에서 여주까지 가려면 한 넉넉잡 1시간 30분 정도? 수영차 끌고 갔을 때. 길이 막히면 또한 10분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여주 실력사 보존조사.
됐습니까? 재밌는 것은 여주 실륵사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절이 위치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보통 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절을 찾아가려면. 근데 실륵사는 주차하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 2, 3분 정도 걸어오면 바로 절이에요. 네. 되게 편하죠. 실륵사를 많이 찾는 이유는요. 이렇게 절들이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강이 잘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쪽에 가서 표 끊고 이렇게 입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승탑은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경험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절이다 구경하고 사진 팍팍팍 찍어. 그다음에 절 좀 약간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강과 가까운 여기 또 정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사진 팍팍 찍어. 가자 주차장 삥 가서 차 또 쫙 가. 정작 보물을 안 보고 갔어. 뭘 안 보고 갔지? 보존도 승탑이 여기 약간 언덕에 한 이 정도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보호승탑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쭉 이 언덕을 좀 올라가야 돼.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실륵사만 온 거야. 정작 이걸 보러 간 거 아닌가. 선생님 뭘 보고 갔겠어? 실륵사를 보고 갔겠어? 이거 보러 갔겠어? 그렇지. 보호승탑. 이 모습 그대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사진을 작게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되게 굉장히 커요. 가서 보시면 되게 크게 돼 있습니다. 빼놓은 기사 이제 불상을 보겠습니다. 불상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불상 한번 봐주세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거 선종의 예양입니다. 철불. 강중 충국리 철불. 현재 국립 용산 박물관은 2층에 잘 전시되어 있어요. 밑에 철불 한번 봐주시죠. 예.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등 뒤가 구멍이 나 있어요. 펑크 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관리가 잘못돼서, 예. 펑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철불. 선종의 양을 철불이 만들어졌다. 목적이 뭐죠? 철불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예. 대중화입니다. 어떤 절이든 간에 부처를 갖다가 안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철불인가. 왜? 틀을 만들고 거기 주석을 부모되게 우리 붕어빵 만드는 데서 그냥 탁탁 한 2, 3분이 탁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뭐야? 한 번에 많은 철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누구나 전부 다 부처님을 우리 절에다 안치할 수 있다는 거야. 대중화의 목적이다. 대표적인 강주 충국리 철불이다. 거대 석불 가보시죠. 논산 간촉사 은진 미륵불. 그 그림 봐주죠. 되게 좀 특이하죠. 머리가 되게 크죠, 형태가. 상과 하를 구분했을 때 가분수예요. 네, 되게 그 미적 감각으로 본다면 빵점이에요, 이게. 빵점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솔직히. 미적 감각. 근데 웃기는 건 동양에 이런 게 없어. 딱 하나 유일해, 유일무해. 이런 형태가. 네. 머리 큰 가분수 모양의 부처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귀한 존재가 돼서 처음 발견했을 때 지금의 보는 시각차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논산 간촉사 은진미륵불. 은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진면이야. 논산시 은진면에 있기 때문에 앞에다 은진을 붙였어요. 은진미륵불이래요. 논산에 있는데 은진미륵불이래요.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논산은 예전 후백제 지역이에요. 후백제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나요? 왕건에게 멸망을 당했죠? 맞죠? 자, 그러면 후백제인들, 후백제였던 논산 지역의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 망했다. 야, 기쁘다. 이럴까요? 아, 슬프다. 그럴까요? 슬프지. 기쁜 사람이 어딨어.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아, 슬프다. 그러겠지. 슬프다 하는 사람이 뭘 기다릴까요? 미륵불을 기다리는 거야. 몇 년 뒤에 올까요? 미륵불 몇 년 뒤에 온다고? 35년이요? 언제 줄었어요, 그 사이에? 54억 년 정도쯤에나 온대요. 미륵불이. 그래서 미륵불을 뭐라 불러요? 같은 말로? 미래불이라고 그러죠. 미래불이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54억 년은 크면 50년 뒤도 장담할 수 없죠. 아, 여러분은 50년 뒤에 장담할 수 있겠네요. 100세 쓰신 거 충분히. 어디에 있다? 논산에 있다. 논산에 은진 미륵불. 이치 잡으셨죠? 시대배경을 잘 잡으라고. 그래서 시대 배경 잘 잡으시고 만들어진 시기를 강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즉 봐보죠. 지역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후백제 지역이었던 논산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비율이 불균형, 언바런스한다. 마이색불,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북일이 안동 이천동이 대표적이다. 목적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화. 사람 이동하는 통로에 큰 돌을 갖다가 부처님을 조각해서 언제든지 부처님을 오다가다 마주칠 수 있다. 소조불, 소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흙으로 부처를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속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입니다. 자기 발달 갑니다. 자기 발달 가고 싶다. 기본적인 겁니다. 도기와 자기가 있죠. 우리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도자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이라 하지 않고 톡이라고 써먹었죠. 요건 일본식 방법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일본식이다, 이건. 가장 기억나는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흰색일 때 뒷살무늬 톡이죠. 일본이 대선 방식은 톡이. 독이라고 쓴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자, 질그릇 도자야. 여기 흙토자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 우린 중국의 문화를 받아서 독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돼? 독이가 맞겠지. 일본 애들은 잘못됐겠지. 근데 우리 책에 뭐야? 빗살무늬 톡이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죠. 역사책에. 근데 이것은 오류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국정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자기라는 표현을 쓰죠. 도자기 공부할까 하는데 왜 도지어 이렇게 한다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국정교과서 나와 있는 부분하고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야. 빗살무늬 토기. 우리 명식은 뭐야? 빗살무늬 토기가 맞아야 돼. 오늘 처음 봤나요? 뒤에 분은? 그죠? 그런 것 같았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부분 벙 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공부를 좀 하셨나요? 좀? 아니면 생, 초, 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합니다. 보세요. 토기는 우리가 흙을 빚어서 불에다 집어넣고 굽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을 굽는 장소가 여기는 노지예요. 그냥 땅바닥에 장작불 모아놓고 거기다 굽는 거예요.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만들어 이런 그릇이 만들어져서 그 중간에 딱 집어넣고 장작불 피는 거예요. 그럼 하기가 맥심 300도, 35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떨어져요. 그러면 불의 강도가 세져야만 그 물건이 강도가 더 세지는데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떨어뜨리면 어떻게 쨍 하고 깨질 수 있다는 얘기. 자기 마찬가지죠. 흙으로 빚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쬐는데 여기는 노지가 아니라 여기는 밀폐된 공간을 말 가마라고 그러지. 가마에다 넣으면 어떻게 맥심 1000도, 1100도, 1200도, 1250, 1300. 자기 원하는 열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우리 국그릇을 만들 건지, 밥그릇을 만들 건지, 도자기를 만들 거에 따라서 가열해지는 온도는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뭘 알아야 돼? 노지에 굽는 걸 뭐라 한다? 도기, 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마에다 굽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자기라고 그런다. 왜? 그만큼 온도가 강하다. 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의 온도에 따라서 또 그 굽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되기 시작한다. 아, 그럼 우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뭐가요? 이런 무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이 자기는 언제부터 만들었냐 물어보면 이거 후백제부터 들어와요. 후백제 견원이 지배했던 시기에 들어가고 이게 고려, 그 다음에 조선으로 우리 지금 21세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가마타에 구웠죠.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어떻게 그냥 전기라든 가스 열로 아주 강도를 갖다가 순간에 올려서 굽는 방식을 하죠. 물론 정통적인 방식으로 가마를 터서 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고생이야, 이거. 엄청난 고생이야. 장작도 해야지. 불 떼고, 잠 못 자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보통 이틀, 2박 3일 동안 잠 못 자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정성이죠. 열정이죠. 네.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먼저 갑니다. 10세기 갑니다. 순수창자. 독자적인 고려 순수 비색창자.
11세기, 12세기 빛의 세계 창조할 중국인들이 명품이라 극찬했다. 이게 별표 가야 돼. 빛의 세계 창자로 중국인들이 명품을 하겠대요. 서경의 고려대경에 나온대요. 그게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고려자기를 양각창자와 은각창자 두 개를 묶어봐. 양각창자, 은각창자 두 개 묶어. 이걸 고려자기라고 불러. 그게 어디에 나와서 서경의 고려대경에 나와있어. 서경은 송나라 사신이에요.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고려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대. 일종의 보고서야. 왜? 자기 나라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 책 제목이 뭐야? 그 제목? 고려도경이라고. 고려도경. 여기에 나온 게 고려자기를 기술했다. 썼다는 거야. 자, 오른쪽에 그림 봐주시면 상감창자 있지? 그지? 상감창자가 아니야. 여기에 보시면 고려자기를 기술했다면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상감창자를 기술하였다. 이건 틀린 점이 되는 거야.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꼭 구분하셔야 돼. 가장 쉽게 물어보는 게 이거야. 오케이? 자, 이 고려대경은 지금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송나라니까 지금 이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고서가. 중국에 있겠죠. 그죠? 근데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차이니스 타이페이. 원래 대만에 지금 잘 보존되어 있어요. 대만까지 흘러간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오른쪽 12세기 중엽 상감창자 봅니다. 상감 기법에 따라서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하고 문벌 귀족 시기에 만들어서 무신 정권 시기에 상감창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됐죠? 문벌 밑줄 그시고 무신 밑줄 그으면 되겠죠. 이게 12세기 중엽의 상감창자입니다. 그런데 자 기억하세요. 이 상감창자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상감창자를 만들기 전에 이게 기술이 있어야 돼. 이게 은입사 기술이에요. 은입사 기술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이 이 상감창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셨나요? 자, 은입사 기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은입사를 보겠습니다. 그 278쪽 한번 봐주시죠. 278쪽에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이 있죠. 보이시죠? 자, 청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보시죠. 이렇게 청동 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 이게 이걸 생각해 보자고. 물병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은을 입혀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은입사니까 은입사니까 은을 입혔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선생님 물이 브랜드가 농심 백산수야. 그럼 이게 농심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칼로 긁어내는 거야. 농심을 만드는 거야. 백산수도 이렇게 글을 판에서 만드는 거야. 글자가 보이지? 그럼 여기다가 은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이게 기술이야. 이게 청동 은입사 기술이야. 이 중국에서 들어온 송나라의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만든 게 뭐란 얘기야? 상감창자야. 그러니까 상감창자는 우리의 기술이야. 그죠? 우리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야. 근데 상감창자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으로 해야 할 조건이 뭐냐면 은익입사 기술을 응용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감창자는 송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전제조건이 뭐라고요? 은입사.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은입사 기술은 상감창자 앞에 나와야 된다고. 선후관계 혹시 물어본다면. 됐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간섭기, 분청사기입니다. 원의 북방가마 기술이 도입되면서 화려함이 퇴주하고 소박한 분청사기로 바뀝니다. 백자로 넘어가는 가도기, 조선초 궁궐이나 강공서에 널리 쓰였습니다. 거기에 궁궐과 강공서의 밑줄을 볼까요? 분청사기는 궁궐이나 강공서에 썼답니다. 그 밑에다가 적어야 돼요. 네.
이런 지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야. 분청사기는 일반 백성들도 사용하는 도기가 되었다. 이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강주 사홍원이다. 그래서 강주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축제합니다. 도자기 축제합니다. 16세기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간석기에 들어왔던 분청사기는 15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16세기는 16세기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16세기의 주류는 백자예요. 16세기 백자예요. 순색의 고상함과 선비의 취향에 잘 어울립니다. 도효진은 대표적인 경기도 광주 사흥원, 이천, 여주 등이 대표적인 백자 산지이기도 합니다. 오, 선생님 그러면 자기 고래자기와 백자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생각하실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시험에 선후관계가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백자와 자기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봐봐봐. 딱 구분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다 1인 가족들 다 한 명 다 가지고 초등학생도 가지고 다니고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다 가지고 다니고 다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휴대폰을. 자, 근데 휴대폰 지금 현재 우리가 5G인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맥시멈이? 그죠? 그러면 이제 6G 정도 나오겠죠. 앞으로 나온다면 발전된 게 더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뭐냐? 1, 2, 3였겠죠. 1, 2, 3, 4, 5 넘어왔겠죠. 자, 봐봐. 고려자기는 어떻게? 1, 2, 3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럼 여기는 4, 5 정도 된다고 돼. 5기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5기가 정도 된다고. 뭐예요, 그럼 이게? 고려자기 봐봐요. 고려자기를 만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 옵션이 있다고.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 기본적인 게 좋은 흙이 하나 있어야 돼. 가장 좋은 흙이 있어야 돼. 아니, 자기를 만드는 당연히 좋은 흙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좋은 흙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여기는 좋은 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도 좋은 흙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하나라고 그랬지. 여기는 어떻게? 5개 내지 6개로 늘어나요. 그럼 결국 뭐야, 이거? 좋은 흙을 6개, 5개가 했다는 얘기 뭐죠? 얼마만큼 배합률이 좋으냐에 따라서 좋은 자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기가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운반에 유리한 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운반에 유리한 지역. 하나만 운반은 딜리버리 해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을 만들어서 한 번에 그냥 딜리버리 해주는 게 되게 좋다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이 자기의 수요자들은 누구죠? 수요자들. 이분들이야, 수요자들은. 이걸 사서 쓰는 사람들은 귀족과 왕실들이에요. 유리한, 운반 유리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야? 배에다가 대량 물건을 싣고 운반하기 딱 좋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강화도. 어디로 물건 보내야 되는 거야? 개성으로. 강화도에서 물건 싣고 개성으로 바다 건너서 개성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강진. 그 다음에 부안이에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강진과 부안 등이 가장 대표적인 운반에 유리한 장소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흙으로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핸드폰의 1, 2, 3보다 5G 폰을 만들기 훨씬 더 어렵죠. 되게 고급 기술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술이 더 발달이 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백자 같은 게 대표적인 도요지가 어디예요? 강주, 이천, 여주예요. 예. 네. 백자들은 여기에요. 그리고 요즘 이 지역에서 어떻게 도자기 축제들이 이루어지죠. 예, 네, 축제들이 이루어지죠. 됐고요. 278페이지 공해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해는 나오는 게 없어요. 오케이. 대신 은입사만 체크해야 돼. 은입사 기술.
은입사 기술 볼까요? 고려 귀족의 사치품,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어 장식하는 기법으로 송에서 유입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청동 은입사 포리 수금문 정도. 이거 한 20년 전 기출 문제예요. 자, 아까 은입사 기술은 뭘 만들기 위한 선제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네, 상감창자를 만들기 위한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 오른쪽 서예 가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서예. 전기 후기 구분해야 됩니다. 전기 구향순체 밑줄 봐봐. 구향순체 가장 유명합니다. 물론 왕이체도 유명하긴 합니다만 후기 가봐요. 송설체 또는 조명부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다 기억나는데요. 시험장 가면 전기 글씨체, 후기 글씨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우리 한글 자음을 외우자고요. 구양순체, 조맹부체 또는 송설체. 우리 한글 자음 많이 해서 활용하면 돼요. 구양순의 기억, 조맹부의 지읒. 우리 자음 순서 뭘 봐? 이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죠?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한글 자막 글자만 따가지고 전기 후기만 딱 머리에 입력해 놓으면 틀릴 일이 없어. 그래서 구향순의 기억 살짝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품 사연. 우리나라에 글씨 잘 쓴 사람이 네 사람이 있대요. 이유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전국이상국집입니다. 여기에 우리 역사에 나올 만한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품사연이에요. 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분이 계시대요. 그 사람이 유신, 타년, 최우, 김생 이렇게 있대요. 이 세 분은 고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라인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 주몽 얘기하고 있죠? 주몽에 대한 얘기. 주몽에 대한 얘기를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더라. 이렇게.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품사연도 기록되어 있더래요. 이렇게. 이건 뭘까요? 뒤에 나오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로 나가면서. 해야를 보겠습니다. 해야. 그림입니다. 전기. 이령의 예선 강도 정도만 안 나와 이거. 후기 가보자. 공민왕의 천산 대립도는 밑줄을 그어봐. 원나라의 북종화의 영향을 받았다. 전문 하원처럼 잘 그렸다. 필치가 뚜렷하고 표현이 세밀하다. 해외 양류 간음상, 부석사 조사당, 수석사 대웅전, 수월 간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나옵니다. 음악 가보겠습니다. 음악. 전기 후기. 전기, 소각, 향약, 당나라 영향이다. 당악, 궁중음악, 대성악, 악이라고 합니다. 악기 보겠습니다. 검은고. 우리 이걸 떠나서 음악의 성인들이 있어요. 음악의 성인들. 3대 악성의 주르나라예요. 이거 딱 그 한능검 스타일의 문제 딱 나오기 좋은 것들이 이런 거야. 다음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옳지 않는 걸 물어볼 수 있어. 이 사람은 조선 세종 때.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뭐 악보를.
악보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박연, 세종 대가장님. 박연의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연주할 때 우리가 쉽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평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넘낮을 골고루 잡아주는 게 평경을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 고대 악기 중에 궁중음악 중에 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땡 울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봐볼까요? 땡. 이 울림 소리를 가지고 음의 넘나비를 잡는 게 그 기준점을 잡아준 게 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뒤에서 깎아가지고 만들어요. 박연재라는 사람. 왕산악. 왕산악. 이 사람 어디 사람인가요? 고구려 사람이에요. 적어놨어요. 고구려 사람이에요. 거문고 연주자예요. 우룩은 다 알다시피 대가야인이에요. 대가야 사람인데 대가야가 망하기 직전 신라에 기여하는 인물이에요. 가야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악기가 있겠지. 봐봐봐. 가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악기가 뭘까요? 가야금이에요. 그럼 신라에 기여했을 때 이때 왕은 누굴까? 신라에? 진흥왕이야. 왜? 대가야가 진흥왕에 멸망하잖아. 멸망이 직전에 왔으니까 그 시기에 진흥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우룩이, 우룩이, 우룩은 대가야 사람이다. 그는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신라에 기하였다. 이때 신라의 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진흥왕 씨랑 우리가 업적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일단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쉽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냥 누워 떡먹기 같은데? 탑탑 가르쳐줬잖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니까. 아니, 제가 이런 걸 하는 줄 아세요? 앞전 시간에 안 해서 이런 걸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상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그냥 안 가르쳐. 책에 나오는 것만 어려운 것만 가르쳐.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부분들을 내게 많이 몰라. 의외로 몰라. 생각이 선생님 생각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 이게 내가 그러면 쉬운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부터 하고 있는 거야, 이따부터. 백결 선생, 신라 사람입니다. 대표님, 떡방아 타령입니다. 떡방아 타령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3대 악성과 그 당시 음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땐 제일 하예요, 하. 알면 제일 합니다. 근데 모르고 갔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지어나가겠습니다. 금속활자 가겠습니다. 상정 고구 매문.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규복은 동국이상집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동명왕편, 상정 고구 매문이 있다. 쿠텐브레그보다 200년 앞선 1234년에 발명. 인쇄 기록은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다. 최후가 강화도에 피난 왔을 때 28부를 복사해서 오다가 가져왔는데 분실됐다. 현재 존재하지 않다. 상정 고금 예문. 뭐요? 예문이니까 뭘까요? 예법서예요. 예서법. 예법서가 28부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 오는 도중에 다 분실, 소실돼버렸다는 거예요. 상정 고금. 상정 고금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록상의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에요. 기록상의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거야. 상정 고금. 그 기록이 뭐야? 1634년. 됐죠. 뒤에 보시면 직지심체조절 있죠. 이거 한 130년 뒤에 나오는 게 뭐야? 130여 년? 134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아니, 143년이겠다. 계산이 잘못됐다. 140년 후에 나온 게 직지심체조절 줄여서. 그래서 기록상에 나와있지만 상정 계곡은 우리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야. 금속활자본은 직지라고. 직지. 독일에서 만들었던 예, 성경책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한 60년 정도 빠르죠. 예. 그래서 요건 현재 직지는 프랑스에
프랑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공개했더군요.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그 보통 그 도서관 지하 수장고에 딱 숨겨놓는데 이번에 앞전 달인가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도둑맞은 문화 유물이 아니에요. 프랑스 공사, 프랑스 공시가 돈 주고 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못해요. 우리가 팔아버린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병선 박사 있죠?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직지가 프랑스에 있었던 사실을, 네. 박병선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네. 여성입니다. 프랑스 유학 가서 처음으로 이걸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금속 활자가 있던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에게 이거 우리가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약탈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프랑스에 안 가면 반대에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이런 걸 잘하죠. 협상 잘하죠. 딜을 잘하죠.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 고속열차 KTX 있잖아요. KTX를 만들기 전에 원형이 프랑스 떼제베 열차예요. 한 300km씩 가는 거. 그거 우리가 도입할 테니 대신 이걸 옵션으로 주라. 결국은 협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떼제베도 들어오지 못하고 직지도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자체 개발을 만든 게 오늘날의 KTX.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스토리이기도 해요. 오른쪽 의서 가보겠습니다. 281쪽 의서. 향야 구국방. 현존 최고 의서이다. 약재를 한국산 향약으로 충당했더니 앞으로 잘 보세요. 앞으로 앞에 향약 나오고 이렇게 땅땅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향약은 고량자야. 그럼 뭐야? 우리나라 산에서 나는 우리 약재로 조제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 거야? 다 중국산 걸 썼다는 거야. 중국산 걸 썼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걸로 약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야. 향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향약 구국방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의학사입니다. 밑에 거 안 하셔도 돼요. 쭉 넘어가셔도 되겠죠? 기출은 여러분이 좀 풀어봐 주시고. 고래의 대의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288. 항쟁사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격을 해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거 가져가세요. 잘 오셨어요. 그렇잖아. 처리 곤란인데 가져가세요. 우리 땅 가져가세요. 이럴 수는 없지. 그렇잖아.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문 비밀번호 다 알려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 우리가. 네, 법원에 가서 우리 등기부 등본도 다 가져가세요. 줄 테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우리가 항쟁했을 거 아니야. 그거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항쟁사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올 수 있으니 꼭 보셔야 돼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송, 요, 금, 원, 명이에요. 시대를 볼까요?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민족 볼까요? 한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 한족이에요. 송과 명나라 우리가 군신관계이고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야, 저기 말이야. 여자 이쁜 애들 한 100명 이번에 보내봐. 그럼 갖다 바쳐야 돼. 야, 니네 강화도에 한문색이 되게 이쁘대. 그거 이번에 한 1000세트 정도 보내봐. 야, 니네 고려자에게 되게 유명하다면 상감청장 이거 보내봐. 그냥 갖다 바치는 이걸 조공이라 불러. 전 애들이 요구하게 우리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명나라하고 송에는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 왜? 군신관계에 맺어져 있어. 군주와 신하 관계란 말이야. 싸울 일 없어. 그럼 항쟁사는 어떻게? 요 애들이야. 이 애들이야. 즉 중국애들 말은 오랑캐야. 오랑캐야. 오랑캐란
사람이 아닌 사람, 짐승을 얘기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욕할 때 개 땡땡이란 욕을 해. 되게 심한 욕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성분들 혹시 누군가하고 싸울 때 개 땡땡 하지 말고, 아 진짜 오랑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 아닙니까? 개 땡보면 약간 좀 천해 보이잖아요. 아 뭐 개 땡땡 욕하게 되면, 예, 상대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단어이긴 한데, 아 진짜 오랑 개 같으네. 상대방 오랑 개란 말 이해를 못한다면, 나만 통쾌한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항쟁사는 주로 어디야? 요애들이야. 요, 금, 원이야. 시대로 뭐야? 11, 12, 13세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다섯 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딱 고려라는 나라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고려라는 나라가 10세기에 만들어졌어. 918년에 만들어진 10세기잖아. 봐봐.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한 게 918년이야. 그럼 시대로 보면 딱 10세기야. 그리고 14세기 말에 망해. 14세기 말에 망한다고. 고려는 딱 하나인데 얘들은 우리하고 항상 맞짱 트내는 다섯 개 나라가 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나라는 요 세 가지라고. 오케이? 자, 봐. 요 금원이야. 11, 12, 13이야. 순 잡아야 돼. 그래서 이건 암기해버려. 송요 금원명이야. 속으로 한번 해봐봐. 소리 내지 않고 송요 금원명. 따라해봐. 속으로만. 송요 금원명. 송요 금원명. 10, 11, 12, 13, 14. 오케이? 한족, 한족, 거란, 여진, 몽골. 요거 잡아. 거란, 여진, 몽골. 요것만 나온다. 세 가지만 딱 나온다. 이 세 가지만. 오케이? 이거 합시다. 거란 갑니다. 되게 복잡한 거 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것만 딱 하고 치고도 넘어갈 거예요. 봐봐. 1차, 2차, 3차 총 세 번에 걸친 공격이 와요. 거란 애들이. 오케이? 자, 이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가 서희가 있어요. 여기에 양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강감찬 장군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거란 1차, 2차, 3차를 구분해야 됩니다. 서희, 양규, 강조, 강감찬이에요. 자, 거란 애들이 봐봐요. 거란 애들이 우리나라에 압록강 앞에 와 있어요. 벌써. 압록강 넘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엄청난 애들이 왔으니까. 이제 소선영이 우리 책에 나오다시피 8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네.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엄청난 힘을 끈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압록강 딱 대기했다. 오는 이유가 뭘까요? 봐보세요. 자, 여기 거란이 사는 애들이 이렇게. 이 거란 애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지금 압록강 앞에까지 와 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있죠? 송이 있어요. 자, 봐봐. 이 밖에 사는 애들 있죠? 위에 사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목민들이에요. 양 기르고 말 길러서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항상 뭐가 부족하냐면 식량이 항상 부족해요. 특히 겨울 되면 부족해요. 예, 땡땡 눈으로 덮이고 얼어버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에는 지금 농업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농작물 할 수가 없죠. 다 쉬는 기간이 되겠죠. 근데 요즘 어떻게 비닐하우스란 걸, 난방시설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농작물을 겨울에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더더욱 이 시기에 그런 기술이 없던 시기에 이 북쪽은 우리가 지금 서울도 되게 춥거든요. 겨울 되면. 그럼 서울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운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완전 멈추는 거야. 그럼 경제활동이 멈춘다고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개인이 국가가. 그럼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겨울 되면은 내려와. 왜? 압록강은 두만강,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강으로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져. 그럼 말을 타고 유목민들 올 때 어떻게 해? 강을 건너야 돼. 근데 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지. 왜? 사람 키를 높이를 넘어버릴 수도 있고, 말에 키를 높이를 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와야 돼? 똑똑한 사람 같으면. 물이 흐를 때 와야 돼? 땡땡 얼었을 때 와야 돼? 땡땡 10cm, 20cm 얼었을 때 와야 되잖아. 그래서 말이 달리고 살아 나서 꺼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뭐야? 11월 달, 저기 추워, 빨리 추워진다, 저기를, 북방은. 우리 뭐 12월, 1월 돼야 추워지잖아요, 남쪽은. 근데 저쪽 지역은 11월 되면 벌써 추워져. 그때부터 얼음이 얼어. 여기 남장분들,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강원도는 엄청 추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 쪽에 하삼도에 추위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걸 경험해보시면, 군대에 다녀오시면 기억할 거예요. 강원도 근무하셨던 분들. 저기는 더 추운 거야. 그 애들은 11월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할까? 약탈해. 약탈하지 왜?
저기 글 안에서 왔습니다. 먹을 거 좀 주세요. 뭐 우리나라에서 줄까요? 이 새끼들 미친놈 새끼들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죠. 뭘 달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안 하지.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완전 무장하고 80만 대군이 내려오는 거야. 왜? 훔쳐먹으러 온 거야. 안 주잖아. 죽이고 뺏어가기 위해서 온 거야. 이해가 하셨어요? 충분히? 그럼 언제까지? 얼음이 녹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돼. 왜? 빠져나가지만 우리나라에 같이 못 될까? 제가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집 나오면 개고생이야. 왜? 우리가 우리 지역 너무 잘 알지. 개고목도 알고 담벼락도 알고 어디에 뭐가 있다 누구지 다 알잖아. 그 지형 지음을 잘 이용해서 그 단을 격퇴할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은 1월 말이 되면 2월 초가 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돼. 길어야 어떻게 11월, 12월, 1월 3개월이야. 그럼 몇 개월 털고 온 거야 얘들이? 3개월 털러 온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야. 3개월 갔다가. 그럼 3개월 안에 우리가 항복이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3개월을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가야 돼. 왜? 잘못하면 깜빡이 갇힐 수가 있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을 수가 없어. 말 타고 건너올 수 없어. 헤엄쳐가 몇 명 갈 수 있겠지. 헤엄쳐서 죽으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란 여진애들은 몇 개월 삶인가 우리나라 오면? 3개월 삶에 오면 항상 몇 월 달에 와? 11월, 12월, 1월 이럴 때쯤 온다는 얘기야. 자, 이해 가셨죠? 그 우리 작전은 뭐다고? 싸우는 거다, 버티는 거다? 3개월을 버티는 거다. 죽든 살든 버티는 거야. 항복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들 친위 같은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개성이 있으면 돼, 안 돼? 아, 여러분이 왕이라면 압록강 개성 금방 오잖아. 될 수는 어디로 와야 돼? 하담도 지역으로? 도망쳐 와야지. 도망쳐 와야지. 충청, 경상, 전라 지역으로 도망쳐야지. 뭘 도망쳐야지. 그리고 왕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아야지. 3개월 동안 어떻게 찾아? 10월 깡촌 20번에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쟁에 나면 왕들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 몇 달 버텨? 그럼 가지 말해도 가야 된다니까, 쟤들은. 이해 가셨죠? 이걸 기초로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겨울에 애 온다고요? 식량구역에 온다. 식량구역으로 온다고. 기본적으로. 얘들은. 어디를 건너온다? 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다. 오케이? 됐어. 이제 봐봐. 서희가 나타나는데요. 서선이 80만 대역으로 옵니다. 니네는 왜 송가만 교류를 하냐는 얘기야. 왜 송가 무역만 하냐는 얘기야. 우리도 팔 거 있단 말이야. 우리도 국호가 있고 연호도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쓰란 얘기야. 근데 얘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복 하나. 항복합시다 하나. 두 번째. 항복한다고 쟤네 죽였어? 할지 플러스 항복이야. 할지라면 땅의 일부를 떼어주자는 얘기야. 오늘날에 평안북도 지역, 압록강 부근인데 그 부분 떼어주자는 거야. 그리고 항복하자는 얘기야. 이걸 서로 관리를 치열하게 싸워. 야, 항복해야지. 야, 항복한다고 그래도 그냥 받아주겠니? 땅도 좀 떼어줘야지. 할지로. 그리고 항복해야지. 플러스 일을 알파를 해야지. 서로 치열하게 싸워. 이때 서희가 등장해. 저기요, 아저씨들 그만.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게. 소선의 이자식이 왜 왔는지 알아볼게. 그래, 만나러 가. 혈혈 단신 가는 거야. 가서 쭉 가서 동체를 살펴봤더니 내가 어느 줄 알았는지 얘들 이상한 짓을 해. 딱 보여. 뭐가 보이냐면 80만 대군이 왔다고 우리한테 엄포를 놨는데 딱 봐도 80만이 아닌 거야. 주력 부대는 이 송나라 금방 이금방이나 갔다는 거야. 기껏된 게 한 1, 2만 명 정도 말 기병이 여기 와서 훈련을 하는데 이상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말 뒤에다가 커다란 줄을 매달아서 양쪽에다 커다란 나무를 이런 장작 있잖아요. 두꺼운 장작을 양쪽에 묶어서 모래사장 같은데 흙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놓고 막 달리게 하는 거야.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면서 흙 먼지가 막 올라올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왔을 때는 겁을 딱 먹고 우와 엄청 많이 왔나 보다. 80만 왔다도 진짠가 봐. 훈련하는데 장난하냐. 앞에 안 보여. 흙 먼지가 이러가지고. 근데 서희가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아니야. 80만이 아니야. 기껏해 몇백 명이 와가지고 이 짓 하고 앉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적을 알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 이런 얘기 하지. 백전백승이니까. 그걸 알고 협상장에 들어간 거야. 상대방이 이런 작전을 피우고 있다는 꼼수를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림 봐보시면 서해 예교 단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원래는 저 밖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소선영한테. 요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장군한테. 그래서 서희가 거부하죠. 서 있죠. 당신이 뭔데 내가 인사해야 되냐고. 같은 신하니까 쌤쌤이야. 같은 레벨이야. 내가 왜 인사해야 돼.
나이스 미트 이렇게 세이크핸드 해야 되는가? 같이 이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물어볼 거라 돼? 당신이 왕도 아닌데? 버텨. 난 못합니다. 막 햇박하고 막 난리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 그래도 끝까지 버텨.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걸 그지도 못한다고. 당신이 뭔데 내가 인사해야 되냐고.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남자가. 그죠? 그래서, 아 알았어 올라오세요. 올라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온 거야 여기. 테이블에 앉은 거야. 오케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1차 침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88쪽으로 갑니다. 서희가 예교 단판을 하게 됩니다. 단판 내용 소원과 우리 단교하겠다. 송나라 끊겠대. 그리고 거란의 연호를 쓰겠대. 그리고 거란은 교류를 약속하고 거란이 여진을 축출하고 강동 육지를 획득했다. 자 교를 해달라는 얘기야. 우리도 물건이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야.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손금만 가져 쓰자는 거야. 우리 고려 서희가 뭐라고 그래? 알았어. 니네 거 쓸게. 니네 거 우리 가져다 쓸게. 그런데 쓰고 싶은데 여기가 여진애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뚫고 갈 수가 없는데 니네들 여진을 몰아주네 준다면 우리 이거는 통교할게. 그 애들이 몰아내준 거야. 이게 서희의 애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지를 획득한 거야. 오늘날의 평안 북도 지역이야. 절제 이 땅이 우리 땅이 된 거야. 우리가 영토가 어떻게 돼서 확장됐겠지. 영토가 확장됐다 보셔야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 거죠. 예. 네. 그 좋은 점은 뭘까요? 여기 높은 산악지대 이렇게. 산악지대는 뭐죠? 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하기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한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된다면 평안북도 저 지역은 거의 대부분 군사기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강원도에 군이 많이 주둔해 있는 거 거의 비슷해요. 왜? 산악지역은 군사들 주둔하기 되게 유리한 장소니까요. 훗날,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통일된다면 강동육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지? 가봐야지. 책에서 배웠던 평안북도 지역을 한번 가봐야지. 통일된다면 언젠가는. 네. 자, 2차 갑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깁니다. 손과 단교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얘들이 알았어요. 2차 침입 옵니다. 2차 침입 왔을 때, 이때, 양규가 버텨냅니다. 양규가 버텨내고, 강규도, 강조는 아쉽게 사망합니다만, 네. 양규가 저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란 현종에, 거란의 현종, 입조와 강동 육주 반환을 요구합니다. 자, 봐볼게요. 1차는 성종 때예요. 2차 현종이에요. 3차도 현종이에요. 2차 때 현종이 19살에, 요즘 좀 곧비리죠. 고3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막 등극했는데 2차 공격이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19살 되는데 저기 내려왔어요. 전쟁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군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현종 시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 피난 가게 돼요. 나주까지 피난 가게 됩니다. 이때 양규와 강조가 전방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책으로 가보세요. 거란 왕이 우리 현종의 입조를 요구해. 와서 항복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육주, 강동주 되돌려달라 해요. 고려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 40만 군이 침입해 옵니다. 강조가 정변을 통해서 목종을 죽여버리 현종을 옹립했잖아요. 이걸 이후로 일종의 내전 간섭이죠. 내전 간섭을 통해 2차 침입이 왔다. 현종은 나주로 피난. 양규가 각주와 통제에서 선전, 송과 단교, 거란 연호 사용, 현종의 입조 조건으로 강화. 거란은 철변 과정에서 기주에서 많은 병마를 잃기도 합니다. 현종 시 2년 전쟁 직후 초조 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어 선정 때 완성되었습니다. 대구 부인사의 보은 몽골 침입 때 요거 보셔야 됩니다. 2차 침입 때 꼭 알아볼게요. 네, 초조 대장경 밑줄 그었습니다. 초조 대장경 조판이 시작됐다. 현종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정 때 완성되는 게 초조 대장경입니다. 근데 아쉽게 네, 몽골 침입 때 네, 경주의 보관 중에 불타버리죠. 그래서 훗날 제주대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오케이. 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 힘으로, 불력 힘으로 나라를 살리겠다, 구국은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3차가 보겠습니다. 현종의 입조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강릉유주를 요구하면서 얘들이 소비합의 10만 군이 침입해왔습니다. 이때 강감찬, 강민첨 등이 얘들 격퇴했습니다. 일명 이걸 기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 2차 때요, 강감찬이 현종에게 피난을 요구했어요. 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현종은요, 강감찬에게 군 최고 책임자를 맡겨요. 이때 나이가 5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아마 50대 중후반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 지금은 적은 나이죠. 많지는 않죠. 백세 시대니까. 근데 이 시대에 우리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50대 중후반 나이는 되게 많은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총 책임을 맡게 돼요. 그걸 강감찬 얘기하죠. 얘들은 10년 이내에 분명히 다시 공격이 올 것이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요. 그 결과 왔을 때 강감찬이 기주대첩에서 얘들 박살 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승략을 한 다음에 강감찬이 건의한 게 있어요. 건의한 게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을 물어보는 게 없어요. 뭘까요? 여기서는 무조건 뭐예요? 선후관계예요. 요 금원에 사건 스토리를 던져주고 무조건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럼? 스토리 내용을 내가 이해해야 돼. 이거 암기사항이 아니야, 이것은. 기본 암기는 뭐야? 송여 금원은 기본으로 암기돼 있어야 돼. 그럼 앞에 것, 뒤에 것 털어오면 돼. 요 금원만, 사건의 전개 내용만 내가 스토리만의 흐름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봐봐. 우리가 강감천이 싸워보니까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수도 개성에 여기까지 성이 아무도 없어. 그냥 훅 들어오다 보니까 궁궐까지 확 진입해 들어오는 거야. 전쟁 이후에 뭘 얘기하는 거야? 나성은 외곽성이에요. 개성 외곽에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1차 방어해야 되겠냐. 축조입니다. 나성 축조. 1차 방어선을 만들자. 어디에? 궁궐 외곽이 아니라 수도 외곽에, 개성 외곽에. 이걸 만들지 않겠느냐. 갑목양마법 천리장성을 축조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세 가지를 건의하게 다 해요, 이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말을 빠른 속도로 기르지 하자는 얘기야. 사료도 대주고 비용도 대주고, 그죠? 말을 빨리 백성들이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왜? 싸워봤더니 전네들이 기병이 엄청난 강성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싸워봤더니 우리 기병이 되게 부족하더라는 거야. 이게 빨리 우리가 보충,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빠른 속도로. 그럼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말을 빠른 속도로 길러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상황은 비용을 나중에 지불해주면 되는 거야, 국가에서. 그래, 천리장성 축조하자, 앞으로. 쟤네들이 내목을 대비해서. 이겠더라. 됐죠? 자, 근데 여기 봐봐.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서희 양규 강감찬이지. 이걸 내가 기억할 수 있겠냐는 얘기야. 지금은 책에 나와 있고 선생님 수업을 하니까 앞에 판서에 돼 있으니까 기억하지. 근데 오늘 지나가고 집에 가면서 1차 누구지? 아, 1차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 5학년, 6학년 때야. 서희가 외교 단판을 떠서 강동지를 획득했다. 이 정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 이게 1차, 2차, 3차는 구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때 선생님 휘장이 무기를 꺼냅니다. 트로트 한 소절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했는데, 모처럼 한번 해보지. 제목은 소양강천.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트로트 경연대회 나갈 실력은 아닙니다. 동네 노래방에서나 부를 정도 실력이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한 소절을 잘한다면 박수 쳐주시고, 못한다면 시기와 질투, 레이저를 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해저문 소양강에 항원이 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야, 세대 차이 느껴서 이거, 야, 이거 안 불러야 되겠는데, 앞으로? 근데 박수는 왜안 치냐? 강제로 받아야 되냐, 이거? 그냥 형식이야, 그냥.
크게 쳐도 돼. 괜찮아. 괜찮아.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소양강 천연을 불렸는데 앞에다가 서자만 바꾸면 돼요. 소양강 천연 서희 양규 강감천이야. 오케이. 해저음은 소양강의 항원이 지면 이렇게 불러. 오케이. 네. 가끔 트로트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런들이 가끔 나와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내가 딱 써먹기 좋겠다. 써먹은 거예요. 차용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강 천연 서희 양규 강감천. 오케이. 그럼 1차, 2차, 3차 구분을 했겠죠? 오늘 가면서 불러야 돼? 해저문 소양강에 항원이 지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여진 가봅시다. 여진 가봅니다. 속종식입니다. 책 넘기셔도 돼요. 한 페이지 넘기셔도 돼요. 그 넘겨가기 전에 290쪽부터 먼저 한번 보자. 그 전란 중에 현종 시기에 어떤 문화사업이 있는 거 보자. 초조도 장강의 별표. 예, 만들었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종 때 시작해서 선종 때까지 완성됐다. 그죠? 그 다음에 칠대실록 봐봐. 칠대실록. 우리 이거 외웠지? 고려 전기 왕 8명. 한번 해볼까요? 태, 해, 정, 광, 경, 성, 목, 현. 1, 2, 3, 4, 5, 6, 7, 8. 봐봐. 태, 정관, 경, 목까지. 언제? 현종 때 만들어야지. 7명을. 이걸 뭐라 한다? 7대? 오케이? 7대 실록을 누가 만들었나? 어느 시기, 현종 때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7대니까요. 이걸 암기하면 돼. 태, 해, 정관, 경, 성, 목, 현이니까. 7명의 왕의 업적을 기른 거니까 이때 만들어야 되지. 넘버 8에서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7대 실록 현찬. 태해정관 경성 목현에서 현종 때 7대 실록 현찬대.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의 강화. 나성 축조, 간목 양박법, 천리장성 축조. 천리장성 이치 한번 봐보시죠. 저 압록강에서부터, 그죠? 오른쪽에 도련포까지. 예.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쌓았어요. 천리장성 저어볼까요? 압록강에서부터 오른쪽에 동해안 쪽에 도련포까지 쌓게 됐어요. 철산을 쌓게 축조하게 되었다. 오른 페이지 넘겨서 293쪽에 여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12세기 두 번째입니다. 여진즈 아렌부추장 아골탈 중심으로 부적을 통합. 우리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주로 여진족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이 지역들이었거든요. 거란 애들이 주로 이 지역이었고요. 그죠? 아셨죠? 거란, 여진, 고려. 그 애들이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거란은 이렇게 왔죠.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포지션 잡을 수 있겠죠? 이치. 거란이 들어왔던 압록강 장소, 여진이 들어왔던 장소, 두만강이나 산악지대 뒤로 해령 이쪽 지역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자, 얘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이라는 장수가 건의합니다. 윤관이라는 장수가 건의하게 됩니다.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의하기 전에 먼저 해볼까요? 윤관이 여진을 공격합니다. 공격했는데 결과는 실패하게 됐어요.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숙종에게 보고해야 돼. 왜 실패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왕의 이런 데이터가 보고가 안 되는 거야. 왜 실패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다 보고가 되는 거야. 그럼 왕이 물어보겠지. 야, 쟤네 또 공격이 올 텐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땅덩이를 떼줄 거야? 아니면 디펜스 할 거야? 무슨 뭐 대안이 있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윤관이 건의합니다. 여진의 공격에 대비해서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별무반이란 뭐냐면 상대와 싸웠을 때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기동력이 떨어졌어요. 즉 기병이 너무 우세한 거야. 제 유목민들이 매일 꼬맹이 때부터 말을 타던 애들이니까 엄청 말 위에서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주 부잣집 아들놈이나 이제 군인이 돼서 간부나 돼야 말을 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병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건의하게 돼요.
오케이? 별무반을 만들었다고요.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별무반을 만들어서 이제 여진을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숙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종이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예종은 아버지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모든 거 다 물려받는데 예종이 보고를 받고 봤더니 얘들이 너무 피곤해 있어요. 아니 우리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넘는 거지. 신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되게 나약해진 상태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 없잖아요. 훨씬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안 되겠다. 얘들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다. 얘들 너무 빡세게 훈련받다 보니 너무 힘들어. 심신이. 휴식을 좀 줘요. 그러란다 명령을 하죠. 예종의 명을 받고 윤관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가서 여진적에 별무반에 내려가서 격파시켜요. 보셨죠? 격파시키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에다가 동쪽이면서 북쪽이야. 봐봐. 여기가 동쪽이잖아. 동서남북이니까 동쪽인데 북쪽이지. 동쪽이면서 북쪽이잖아. 동북 지역에 아홉 개 성을 여기는 이거야. 이걸 이렇게 좀 가져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다 산이야, 산. 그럼 여기다 성을 쌓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쌓는다고. 오케이? 산 중턱에다가 동북 구성을 축조한다고. 돌멩이 모아서 방어 시설을 만든 얘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이 빼앗겠다 생각하고 내 귀중한 물건이 있어. 빼앗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무슨 생각을 해? 오씨, 내 거 빼앗겼어. 어떻게? 다시 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 여진 애들이 다시 군사를 모집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왜? 우리가 전사자가 많아졌어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고려란 나라가 그 여진하고는 거래를 잘 안 했어요. 송나라만 주로 무역을 했다고요. 최소한도 뭐 고려란 나라는 여진과 거래를 잘 하는데 여진족 애들은 저쪽 지역을 비밀스럽게 통로를 이용해서 암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죠? 밀수출했다는 뜻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는 여기 실크로드 지름길을 잘 모르는데 얘들은 되게 지름길을 잘 알아. 그런데 얘들은 지름길 이렇게 옮겨왔던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성은 다 이 지점에다가 성을 쌓은 거야. 그럼 이게 오는 길을 다 정보를 지네들 본국에 얘들한테 다 제공해버린 거야. 자, 싸울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 싸울 때 그 당시 총도 없는 시기에 기껏해 할인데 내가 보고 싸운 게 유기야에서 이렇게 보면서 유기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수 있겠어 없지. 우리는 이때 작전이 뭔지 아세요? 배수진을 쳤어요. 우리 작전을 뭘 했다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배수진을 쳤어요. 야, 앞전에 재방송인데 유재석이 유퀴즈를 보다 보니까 배수진 물어보더라. 이런 작전이 있는데 뭐냐고. 아니, 그 나오신 분이 틀리시더라고요. 배수진을 모르시더라고요. 등 배자. 봐봐. 배자가 등 배자라고. 숫자는 물 숫자. 등 뒤에 물이 있어. 내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 진을 쳤어. 군사들이 쭉 있는 걸 진이라고 그래. 이게 배수진이야. 등 뒤에는 뭐가 있어? 이 뒤에 뭐야? 동해안이야. 깊은 동해안이라고. 거기에 딱 등을 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 중에 배수진은 좋게 표현하면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미를 가져야 되고 안 좋은 부분은 뭘까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 한 번 대전할 기회가 없는 거야. 왜? 물에 빠지면 다 죽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수진을 찾는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이때 윤관도 거의 죽고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때 윤관을 구하는 사람에게 척준경이에요. 척준경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정식 군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소식을 들어요. 윤관이 저기 생포돼 있다고. 생포돼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서 부대가 저기요, 저기 말 한 필하고 해서 무기 몇 개, 이거 몇 개 줘보세요. 말을 쫙 타고 가버리고 쫙 달려가. 성에. 그래서 거기서 얘들 다 물리쳐. 호롤 단신 가가지고. 이거 만화야, 완전히 이거. 그런데 이게 만화인데, 영웅적인 만화 얘기인데, 팩트야, 이게. 기록이 많지 않긴 하지만 팩트야. 그 윤관을 구해내 누가? 척준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지킬 수 없어서 얘들 되돌려줘서 환부하게 됐어.
쟤들 요구대로 그대로 돌려준 거야. 그리고 무역도 정상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훗날 어떻게 될 거야? 윤관이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윤관이 죽기 전에 이미 넘버2를 누구를 만든 거야? 척준경이 넘버2가 돼 있어 이미. 오케이? 척준경이 넘버2가 돼요. 군 최고 책임자가 돼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척준경과 이자겸이 딱 붙어버려. 문과 무과. 훗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핵심 세력인 척준경과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즉 드디어 인주시들이 인천을 세력으로 했던 그 인주시 세력들이 드디어 권력을 잡아가는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진과의 싸움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몽골까지 끝내고 싶을 거예요. 왜? 도중에 쉬면 되게 좀 이상해져요. 안 맞아요. 몽골 봐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가보자고. 책 넘기셔도 돼요. 그 295쪽 한번 봐보세요. 1차, 2차부터 가기 전에 먼저 봐야 할게 있어요. 제일 위에 봐보세요. 295쪽에 상단에 보시면 거란 1차 침입, 몽골족이 쫓긴 거란족이 침입하자 충청부터 제천시죠. 제천 방면을 김치려에게 대패 후퇴했대요. 1차 하기 전에 이게 김치려라는 사람을 알아두세요. 혹시 사람을 쭉 나열하고 사건에 대한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김치려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 몽골하고 싸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동의 여기야. 강종에게 두 번째가 나와야 돼. 거기에 역에다 밑줄 그어. 역. 역이란 말은 우리가 뭐 영어로 말하는 스테이션이 아니야. 뭐 인천역, 주안역, 서울역이 아니에요. 역이란 말은 한자인데요. 그때 중국에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전쟁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전쟁을 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차용해서 쓰다 보니 그대로 지금도 강동이 역인 거예요. 이제 가셨을 것 같은데요. 거란의 재차 침입, 고려군에 밀려 강동성의 포위, 몽골군과 동진국의 군대와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격퇴, 김치려가 이 과정에 형제의 관계를 맺고 여몽협약을 맺었습니다. 책이라했으나 공물을 요구하고 육사를 강요, 몽골 사신들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몽골 육사 봐보세요. 여섯 가지를 요구했대요. 강동역 사건 이후에 물리치고 난 다음에 지배층의 자제를 인질로 몽고군 원정시 조군을 우리 군을 보내달라는 얘기. 호구조사. 이 문제는 호구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호구조사 살짝 동그라미 쳐봐봐. 그 사람이 태어난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난지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성이 태어났을 때 신고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몽골에게 보고가 돼. 자 봐봐. 예를 들어 2023년에 몽골로 간 그 시기로 돌아가 봐. 2023년에 대한민국에 즉 고려한 총 출생 수는 2만 명인데 남자가 1만 명이래요. 여자가 1만 명이고 내년에 봤더니 1만 5천 명이래요. 남자가 뭐 그 연차별 계속 더해지면 어떻게 훗날 얘들 16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군에 징집될 수 있겠지. 이걸 곱하기 16을 해보는 거야. 금년에 태어난 숫자를 누구를 쭉 종합해서 곱하기 16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향후에 정상적인 군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총 100%에서 한 80%만 하더라도 곱하기 15년, 16년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얼마만큼 징집명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예상 병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고려 입장에 엄청난 정보가 빠져나가는 군사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왜? 앞으로 고려란 나라가 군사를 최대 맥시멈 얼마까지 만들겠다는 정보가 저희들이 미리서 해년마다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훗날 한참 뒤에 충렬왕 때 좀 가가지고 제발 이 육사 중에 호구조사를 좀 삭제시켜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을 받아오죠.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구잖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군사를 몇 명 정도 징집하겠는가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인구가 1년에 기껏해 얼마, 그 앞으로 20년 뒤에 남자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최대 맥시멈 몇 명까지 모집할지는 다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북한도 다 알겠죠. 우리도 다 알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봐보세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쯤 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 여성들도 아마 군대 의무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은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난리 나지. 사회적인.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여성이도 군대 가야 되냐고 막 난리겠지. 그럼 남성들 얘기하고, 야, 니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이렇게 따지겠지. 니 남녀 싸움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여성이
군대 가지 않게 되면, 않게 하려면 뭐냐, 조건이 있겠죠. 아주 고급 군사 기술이 만들어야 돼. 그죠? 사람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싸워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용병이 들어야 돼. 외국에 용병 사다가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인구가 감소될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근데 여기 몽골 있다 볼 때 어떻게 인구 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1차 갑니다. 1차 침입 가봅니다. 몽골 사신 적오의 피살에 대해서 복수의 의지로 점령한 몽골군이 기주성에서 박서가 완강하게 저항했다. 적오에 갑니다. 적오의 피살. 적오에 피살됐다. 그리고 박서가, 박서하고 김종현이라는 사람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김종현. 책에 안 나와 있을걸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좀 지울게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김종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했는데 문제는 고려 조정에서 신하들이 왔습니다. 박서에게 뭐하라고? 항복하라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정에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런데 고려 조정은 항복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의주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우회했던 아들이 이렇게 해서 평양, 개성, 이렇게 충주까지 점령해버렸어요. 그죠? 개성, 충주까지 다 점령했어요. 한반도 이쪽 전체가 다 얘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대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요 부분만 살아남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조정에서 얘들 진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박스하고 이 사람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한 거잖아요. 유일하게 승리했는데 항복하라고 연통이 왔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내려와서 다시 항복식을 했어요. 그럼 쟤들 가만 놔뒀겠어요? 우리나라 이 사람 들어갔다가 박서, 김종현 다 사라지죠. 용맹하게 쌌던 사람들. 이게 우리 조정에, 그 당시 고려 조정이 이렇게 군사를 약했어요. 이해 가셨죠? 지역에 내 피살된 줄 아세요? 얘 피살된 걸 계기로 싸운 거거든요. 몽골이 그때 최대 강국인 나라가 됐어요. 그죠? 뭐, 저쪽에 유럽까지 점령했으니까, 오늘날에 뭐, 어디죠? 체코, 우루과이, 아니, 루마니아,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요 지역까지 전체가 싹 다 점령됐으니까요.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 뭐, 티끌마도 못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저고에라는 사람이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옵니다. 우리나라 저고에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참 이쁘다. 이거 놔줘. 야, 이것도 이쁜데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러니까 조공포를 무리하게 요구해요. 지네들이 요구하는 거. 지네들이 마음에 드는 걸 막 요구해.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달래가지고, 아, 예, 필요하시다고 드릴게요. 이거 막 주는 거야. 한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배웅해주잖아요. 이렇게 신하들이 왔으니까. 근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이걸 가져온 물건들 있잖아요. 막 다 집어 던져. 필요 없다고. 그럼 와가지고 태세부로 난리 칠 때는 언젠데 와서 물건 받은 걸 다 던지냐고 또 갈 때. 우리나라 사실 어이없을 거 아닐까요? 보는, 저 또라이 아니에요? 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또 갖다가 다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진짜 죽였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사실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역사 기록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이걸 핑계 삼아 원인을 잡아서 공격이 왔다는 얘기예요. 1차 침입. 2차. 2차는 되게 쉬워졌어요. 경기도 용인만 잡으면 돼요. 경기도 용인 처인성. 살리타이 또는 살리타. 살리타 군사를 끌고 오는데 김윤호가 쏜 화살에 맞아서 살리타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폐주가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몽골이 피했던 뜻이죠. 하나 체크할까요?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죽거나 출전한 장수 캡틴이 죽게 되면 무조건 후퇴. 그러니까 선봉에 왔던 살리타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라로 귀국하게 됐다는 뜻이 돼요. 이해됐죠? 2차, 3차 침입 갑니다. 3차 침입은, 자, 2차 침입 되기 전에 우리는 이때 뭘 했나요? 우리 최후 정권이에요. 강하도록 천도했어요. 3차 다시 공격이 왔는데 이미 우리는 강화도 정권이 됐던 거예요.
강화도에 벌써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전에들은 해전이 약하다 생각하고 강화도 이미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맹점이 있어요. 우리가 봐보세요. 강화도에 천도를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도 쌓고 무기도 새롭게 만들고 보완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얘들은 천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궁궐 짓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 집 짓는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집들입니까? 백성 동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최후 정권이 이게 이 정신이 없어요. 궁궐 짓고 지들 집 짓고 귀족들 집 짓고 그리고 강화 백성들 못 살게 굴고 강화 백성까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됐어? 응? 더 육지에서 들여서 보냈다고. 기술자를 다 들여서 보냈다고. 그래도 뭘 합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강화도 같은 게 어떻게? 농사지을 땅이 되게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강화도에 있는 바닷가 쪽을 전부 다 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강화도 땅이 넓어진 거야. 그래서 강화도는 원래 농사지을 땅이 없었어. 그래서 바다를 메꾼 거야, 이렇게. 간척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오늘날에 논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상당수 매립 지역이야. 그 지역, 가까운 곳은. 오케이? 강화를 안 가신 분한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다. 나중에 그 강화도를 갈 기회가 있다면 바다 근처에는 상당수 3분의 2이상은 전부 다 매립지야. 왜 매립지를 만들었다고? 거기 쌀농사 지어야 될, 누가 먹어야 되니까. 왕실과 귀족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매립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왕실이 메꾼 게 아니라 전부 다 백성들 통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를 여러분 갈 때마다 피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피눈물이 안 나지. 역사 현장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게 3차. 강화도로 천도에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얘들이 충주를 관통해서 경주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야. 자, 경주가 내려가면, 3차 때 가자면 이게 항룡사 구축목탑입니다. 항룡사 구축목탑이 불타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 신편 재정 교정 총락도 손실됩니다. 유일하게 3차 때 내려가는 도중에 송문주 장군이 안성에서 죽주산 유일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4차 갑니다. 4차 왔는데 4차는 진의 나라 칸이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의 나라 왕이 죽거나 출전해도 장수가 죽게 해도 다시 컴백. 그래서 4차는 큰 의미가 없어요. 5차 갑니다. 몽골의 현종이 즉위한 뒤에 고려대 국왕의 친조, 직접 와서 항복하라는 뜻이야. 친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돌아갈 걸 요구했으나 고려 응하지 않자. 몽골군이 국왕의 출육을 요구하면 다시 공격. 충실도감을 두고 각 영의 병력을 보충, 수전을 연습시키고 내륙의 주민을 산성과 성으로 옮기도록. 충주선의 방호별감 김윤호가 지지하는 민병과 간노, 잡류별초, 노비 등이 항저들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김윤호 잡습니다. 5차에 김윤호 잡습니다. 김윤호가 이제 여기 봐보세요. 2차 때 큰 공헌을 세워서 관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충주에 와 있어요. 충주에 간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정규규군과 간노가 몽골군과 항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이때 핵심 뭐죠? 관에 소속된 노비들 갖다가 신분해방시켜줍니다. 네, 신분해방시켜주면서 우리가 몽골과 싸우자. 이들 평생의 꿈은 신분해방, 노비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멀리들을 멀릴 만큼 멀려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몽골군이 왔을 때 노비들을 설득해서 훈련시켜서 싸워서 이기게 됐다. 6차. 20만의 포로. 가장 많은 피해죠. 그러나 6차 침입 때 무호정변을 계기로, 밑줄 그어야 돼. 무호정변을 계기로 김준이 최씨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호정변 밑줄 그고 김준 밑줄 그었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입조할 강화가 승리됐다. 태자의 밑줄 그어가. 이 태자가 훗날 원종이 돼요. 태자의 아버지는 고종이죠. 원래 고종이 가야 되는데 고종이 나이가 많이 연료하셔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태자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원종이 가서 항복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항복식을 하러 갔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어느 나라의 칸이 사망하게 돼요. 아니, 칸에 가서 무릎 꿇고 항복식을 해야 되는데 칸이 죽어버렸네? 그럼 누구한테 항복식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이 원정이라면,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고 이제 왕자입니다. 장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칸 즉위식할 때 기다렸다고 하고 와야 됩니까? 거의 되게 고민스럽지. 아,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호텔에 뭐 한 5박 6일, 뭐 10일 동안 잠자고 먹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를 받아준 사람은 들판에서 텐트 치고 먹고 자고 했다는 얘기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몽골까지 가려면. 칸이 죽어버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이때 재밌는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자 우선의 원칙이에요. 왕이 죽으면. 큰아들이 계승하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하겠다고 이제 이게 왕자의 난이 발생되는 거야. 네가 뭔데, 장자 우선 어디 내가 해야지. 네가 뭔데 쉽게 둘째, 셋째가 들으니까 막 싸우게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냥 장자만이 왕대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태종 이방원이야. 다 제끼고 자기 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왕자 계승권이 우리나라는, 즉 유교 국가는 거의 대부분 장자 우선의 원칙이에요. 중국도 우리도 그렇고. 근데 몽골은 유목민이잖아. 유목민들은 말자 우선의 원칙이야.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되게 넓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죠. 아버지가. 예를 아이들이 남자들이 다섯 명을 생각해봐. 그러면 16세 정도 되면 어떻게 결혼시키고 분양해 줘야 되는 거야. 분양이 아니지 뭐라고 그러지? 띄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상속 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아들 저쪽 땅덩을 띄워주는 거야. 그리고 양 몇 마리 말 몇 마리 주는 거야. 야, 넌 이거 먹고 떨어져. 둘째도 결혼 떠느라 너는 이쪽, 셋째, 넷째, 마지막 다섯째가 딱 남았다. 얘는 아직 미성년이야. 얘는 아직도 계속 아빠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야, 너는 아빠가 죽을 때까지 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죽은 이 땅은 다 네 거야. 가장 많이 받지. 그래서 말자 우선 원칙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논리로 몽골의 전쟁이 났네. 오 형제들이 싸워, 이제 다시 싸우는 거야. 나머지 형제들이. 그냥, 야, 그거 내 거지, 임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내는, 아니, 말자 우선이에요, 내 거예요. 서로 이제 다 군 세력을 다 가지고 있어. 1, 2, 3, 4, 5가 다 군진 세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치열하게 싸워. 근데, 훗날 왕이들은 원종, 우리나라 왕자는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고 있는 거야. 근데 가장 가까운 것에 거의 나와 있죠. 원종과 아리크 북계와 쿠빌라이가 대립되고 있는 상태, 둘째와 넷째가 대립한 상태에서 쿠빌라이를 선택하게 돼요. 쿠빌라이가 있는 막사로 딱 찾아가요. 그때 쿠빌라이가 어떻게 해요? 대환영입니다. 왜? 서로 편과 동생 치열하게 싸워서 칸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길조다. 되게 좋은 징조다. 고려의 왕자가 항복식을 하러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야. 근데 실제로 쿠빌라이 칸이 승리해서 칸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훗날, 봐봐. 옛날에 왕자가 칸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칸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쿠빌라이 칸이에요. 이때 우리나라에 급보가 옵니다. 원종의 아버지 고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이때 칸은 에돌피하고 원종에게 야, 네가 여기서 왕 됐어. 왕 즉위식을 보고해버려. 되게 특이한 게 전쟁터에서 쿠빌라이도 칸이 되고 원종도 전쟁터에서 서로 칸이 된 거야. 되게 막 신고하고 가서 신고식하고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둘 다 전쟁터에서 만나버린 거야. 우리는 보고하고 가서 신고하고 칸에 대한 뭐 실직을 주고 막 이렇게 전쟁터 만들어버렸어. 근데 원종이 재밌는 얘기 합니다. 원종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원나라가 아니에요. 원나라가 더 무서운 애들이 누구죠? 고려 왕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무인들이에요. 100년 넘게 무인들이 칠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무인들 때문에 우리 왕실이 거의 패거망신이에요. 힘도 쓰지 못하고 왕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가장 무서운 거야. 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누구를 이용하자? 야, 이 원나라 애들, 몽골들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원나라와 결혼 동맹을 한번 맺고 싶다. 건의합니다. 두 가지 거죠. 결혼 동맹 하나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구제도감입니다.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정에 꼭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결혼 동맹을 요구하는 거 하나하고 구제도 갑니다. 첫 번째 갑니다. 원나라의 공주하고 자기 아들과 결혼식이 돼요. 자, 봐보세요. 봐보세요. 원종이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서로 우리나라 왕자와 저쪽의 공주가 결혼하죠. 그럼 저기는 칸이, 쿠빌라이가 우리는 딸이 둘 있는데 다 결혼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셋째가 있는 거야. 쿠빌라이 칸이 다시 나중에 아니 셋째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눈치채버린 거지. 우리가 정보망을 딱 돌려봤더니, 레이더 돌려봤더니 셋째가 있는 거야. 딸이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였어. 그럼 우리 저 미성년자 성장할 때까지, 16세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기다려서 어떻게? 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 동맹 처음 맺어진 거야. 전쟁 때도 맺어진 게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 구제 도금이 아니라 세조 구제. 말 잘못 적어서 속. 세조 구제입니다. 쿠빌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묘호가 만들어졌는데 사후에 묘호가 세조예요. 세조하고 우리나라 원종 간에 서로 약속했어요. 뭘? 우리 고려의 풍습을 고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이걸 세조 구제라 불러요. 세조 구제라 불러요? 세조 구제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 6차 침략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잠시 쉬어갈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 공표도 그걸 상도 알고 상도 알고 공표도 하셨을까? 다 오니까? 네. 첫 분도 아니야.